수년간 공석이던 공주대학교 총장에 행정학과 원성수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원 신임 총장은 공주대를 세종과 충남을 아우르는 거점 대학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민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총장 직무대행 체제였던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제7대 총장에 행정학과 원성수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원성수 신임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총장을 맡게 됐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네, 우선 뭐 총장 취임이 영광된 자리이긴 하지만 지난 5년간 우리 대학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원 총장은 지난 2000년 3월 공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교와 연이 시작됐습니다. 공주대 대외협력본부장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하며 대내외적으로 사회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이바지했습니다. CNB를 통해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5회와 6회 선거방송과 후보자 토론회를 이끌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중립적인 역할을 함께 도맡았습니다. 또한 지역의 이슈를 조명하는 CNB 집중토론회 초대 진행을 맡으며 안정감 있는 사회로 지역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청자가 직접 만드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1기의 단장으로 멘토 활동과 자문위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쉼없이 이어갔습니다. 좋은 대학이 곧 우리의 미래라며 현재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학생들과 소통하겠다는 원성수 총장. 다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거점을 넘어 글로벌 대학으로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기 4년 중에 한 2년 정도는 우리 그 캠퍼스 간에 그리고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간에 여러 가지 또 화합을 위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나머지 2년간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학이 충남과 세종을 대표하는 거점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 개교한 지 71년 만에 첫 직선제 총장을 맡게 된 공주대학교. 길었던 총장 부재 기간을 지난 공주대가 원성수 신임 총장의 취임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